라스베가스 시티 센터의 중심, MGM 아리아 호텔입니다. 아리아 호텔은 베가스 스트립 시티 센터가 설계될 때부터 중심 기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오페라에서 아리아가 중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리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61층과 51층 두 동의 건물이고 객실 수는 4천여 개의 초대형 호텔입니다. 호텔 상부층은 스카이 스위트로 분류되어 있고 이 스카이 스위트는 전용 출입구와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스위트는 호텔과 공항을 오가는 리무진이 포함된 객실이에요. 수영장에도 전용 구역을 운영할 정도로 많은 혜택이 있는 객실입니다. 이 호텔은 카지노 디자인이 진짜 획기적이에요. 카지노의 기본은 실내화의 완벽한 차단으로 갬블러가 딱 갬블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전통적인 디자인이에요. 근데 아리아 호텔 카지노는 창문도 있고 이 천정 일부는 자연 채광이 들어옵니다. 뭔가 내가 이성적으로 갬블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좀 들게 하죠.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도 스포츠북 시설이 좋은 걸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베팅을 하지 않아도 동시에 주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서 이 스포츠바도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체크인을 하는 로비입니다. 저는 아침 10시에 체크인을 시도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얼리 체크인 됐습니다. 객실로 이어지는 모든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보안 요원이 있어서 룸키를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룸키로 인증을 해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호텔입니다. 객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2월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가 끼어 있는 주말에 디럭스 룸을 예약했고 가격은 세금과 리조트피를 포함해서 220불이었습니다. 셀프 주차는 1박에 18불이에요. 영상 후반부에 주차에 대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라스베가스 호텔은 언젠가부터 리조트피와 주차비가 그냥 세금처럼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이나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내야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반값이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욕실은 세면대 2개, 욕조, 샤워, 그리고 분리된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욕실 어메니티는 아리아 전용 브랜드로 준비되어 있어요. 슬리퍼는 없으니까 필요한 분은 꼭 갖고 오시고요. 샤워 가운과 다리미 그리고 금고가 있었습니다. 옷장과 서랍장 사이즈가 넉넉해서 장기 투숙하시기도 좋은 방이에요. 실온과 냉장고에 있는 미니바 제품은 모두 유료입니다. 특히 냉장고 제품은 이동하기만 해도 요금이 청구되는 시스템이라서 개인 물품을 보관하실 순 없어요. 아이스 버킷이 있으니까 제빙기에서 얼음 받아와서 음료수를 넣어 놓으시면 개인 음료도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소파와 책상이 따로 있고 공간도 널찍하고 쾌적했어요. 침대 옆에 있는 패드로 방의 조명과 냉난방은 물론이고 이 룸 서비스까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전화로 주문하면 원하지 않는 메뉴가 오기도 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시스템 참 좋은 것 같아요. 방 전망은 산과 브이다라 호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는 3개의 무료 트램이 운행 중이에요. 그 중에서 아리아 익스프레스 트램을 타면 벨라지오 호텔로 갈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운행하지만 계절별로 바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 트램으로 가는 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아리아 호텔 수영장입니다. 들어가면서 룸키로 체크인하고 가방을 들고 계시면 가방 검사를 하기도 해요. 음식물과 유리 제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많이 추워서 수영장의 일부만 오픈했더라고요. 풀사이드 바도 아직 오픈 전이었어요. 풀사이드의 선베드는 선착순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카바나는 예약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풀은 스카이 스위트 고객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일반 객실이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보이는 공간으로 살짝 엿보니까 선베드가 더 좋은 게 놓여 있더라고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부는 날이라서 추웠는데 이 따뜻한 스파에 들어가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 화창한 날씨였어요. 다음은 같은 층에 있는 피트니스를 보여드릴게요. 피트니스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하지만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꼭 체크하세요. 피트니스로 가는 길에 살롱과 샵이 있고 피트니스 내부는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바깥에서 본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넓고 쾌적한 건 기본이고 운동기구도 모두 최신이었어요. 또 피트니스 로비가 되게 좋아요. 운동하다가 쉬는 곳이 그냥 호텔 메인 로비 수준이었습니다. 방에서 보이는 브이다라 호텔에 대해서는 곧 다른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체크인하면서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불짜리 식사권을 받아서 로비층에 있는 패티서리에서 사용했습니다. 저는 커피랑 빵을 샀는데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다면 여기에 기념이 될 만한 캔디류도 팔고 있으니까 선물을 살 때 사용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침 식사 시간에는 줄을 꽤 길게 서야 하는 곳입니다. 솔직히 커피는 좀 별로였고
크로아상은 맛있었지만 이 누텔라 브리오슈는 그냥 브리오슈 누텔라라고 해야 할 만큼 그냥 누텔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주차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리아 호텔 주차 팁을 알려드릴게요. 셀프 주차는 1박에 18불이고 주차 타워로 들어가셔서 가능하면 2층에 주차하세요. 주차 타워 2층이 호텔 본관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체크인할 때 미리 정산하시면 출차하면서 룸키로 출차 가능하고 그 바로 옆에 룸키를 반납하는 박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반납하시면 돼요. 혹시 MGM 회원이시면 앱에서 주차비 정산 인증 바코드로도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 팁은 MGM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당일 라스베가스 MGM 계열 호텔의 모든 주차장에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크아웃하고 3시간이 지나면 이 혜택이 끝나니까 그건 조심하세요. 라스베가스 주차비 너무 비싸요. 이날 사막을 운전하는데 모래바람이 너무 많아서 마치 구름 낀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다행히 캘리포니아로 넘어가니까 좀 나아졌지만 이런 모래바람 만나면 가시거리도 짧아지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라스베가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